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9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의 육신은 현재의 삶인 장막집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33일 고린도 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꾸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 후서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평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치리 즉 공간은 고린도, 마게도냐, 아가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게도냐 교인들, 디도와 함께한 두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오직 주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도 견디며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비록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도직은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천하기 위해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오해하는 이들에게 대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때부터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아래서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인용해 권면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한편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러한 중에도 자신이 사도직을 어떻게 지키며 수행했는지 밝힙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자신까지 오해하고 나아가 복음 자체를 오해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좁아져 전체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 수준으로 오해했으며 복음의 무한한 능력을 그들의 좁은 시각 안에 가두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인 자신의 말을 듣고 마음을 넓힐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둘째,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전도팀은 마게도냐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전도팀이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디도로부터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바울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디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근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번째 편지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깊이 반성하며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와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으며 기쁘다고 말합니다. 둘째,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환영해주고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있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셋째,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역시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것을 디도가 확인한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넷째,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맞이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디도가 깊이 감동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했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구제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겉으로는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뒤로는 연보를 챙긴다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는 넓은 땅이라는 뜻으로 아드리아해와 에게해 사이에 있는 발칸반도의 그리스 북쪽에 있으며 마게도냐의 대표적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현금을 모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성도들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힙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은 신령한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 모을 것을 독려하며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구제 헌금의 모범을 전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서로 경쟁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넘치게 하는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마게도냐 지역교회는 자신들의 동족들과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핍박까지 받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특전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게도냐의 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까지도 도왔습니다. 물질적인 나눔,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위대한 섬김의 비밀은 그들이 이 모든 구제 사역 이전에 먼저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범을 말하며 고린도 교회도 풍성한 연보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바울의 이 같은 노력과 헌신으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풍요롭게 돕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구제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컸던지 이후에 로마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구제헌금 위원 3명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먼저 위원의 대표자는 바울의 추천도 받고 스스로 자원한 디도입니다. 두 번째 위원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맡을 사람을 결정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연보 거두는 일을 끝냈던 것으로 보아 두 번째 위원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원은 여러 차례 확인하여 선택한 한 형제로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세 명의 구제헌금 위원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낸 이유는 첫째,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한 일을 그때까지도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상황이 알려지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에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드리는 바른 자세를 가르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보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첫째,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셋째, 연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음을 확실히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며 고린도 교회의 실천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